김지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제가 한겨레에서 그때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투표율이 68%가 넘으면 백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 네. 예, 68이 안 됐어. 안 됐다. 안 됐어. 아. 이게 왜 내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다. 그게 아니라 나름의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 왜냐하면 한 지역구가 보통 15만 명에서 30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만 명의 1%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죠. 3,000명이네요. 네. 자, 3,000명이 투표를 하러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여기에 투표율이 극한까지 끌어올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도표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표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6.5 대 3.5 아니면 7대 3 정도는 나와요. 네. 그러면 만약에 7대 3 정도로 나뉜다 그러면은 2,100 대 900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 그러면은 1000표에서 1200표가 야당한테 더 갑니다. 유리하다. 이번에 이를테면은 1000표 이내로 붙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마포의 조정훈 의원 560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만 더 올랐으면은 그러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을 이제 했던 거죠. 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결과값은 100원도를 예상했지만 108인가요 최종? 107인가? 108 108번네 생각하면 됩니다. 108번네. 네. 야구공의 실밥도 108개. 그렇죠. 네. 자, 이 전국에 108번네를 짊어지고 과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전국 시나리오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총선 후 첫 방송이니 여쭙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 변곡점 뭐였다고 보십니까? 아, 일단은 제가 한번 여기 좀 써보면서 할게요. 네. 진짜 써가면서 해야 돼요. 국힘은 어떻게 이기지? 아. 어떻게 이기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뭘로 이기지?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기억해야 될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입틀막에다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다가 게다가 이제 뭐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물가 그리고 지금 80몇조 원이야? 87조 원 지고 선거 다음 날 또 풀었네. 또 적자 봤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노양심이야. 아, 이길 수가 없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 폭이 다만 적게 지느냐 많이 지느냐 뭐 요거였지 국민의힘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업무호 소장님하고 논쟁을 방송에서 벌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국힘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지느냐였어요. 근데 붙어서 지느냐, 박살 나느냐, 그 두 가지의 기로에 섰는데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다. 박살 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 어차피 지는 게임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젖잘싸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박살이 난 이유. 한동훈과 윤석열의 공동 방화범. 아, 불을 같이 질렀다. 불을 같이 질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는 내가 지른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자 본인이 사퇴할 때 내가 많이 껐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너무나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도 있지만은 한동훈이 조금만 잘했어도 정말 여기까지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가장 잘못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셀카를 너무 많이 찍었어.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그 문제. 이거 너무 많이 찍었어. 제가 관종이라서 알거든요. 관종을 알아보거든. 너무 심취했어. 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도파민이 막 나온 거야 그냥. 근데 정치 아이돌의 셀카놀이. 지금은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 셀카를 찍는다고 거기에 그리고 당원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지지자들만 이제 모여 있는 자리죠. 지지자들 아니고 일단은 거기 나오시는 분의 상당수는 당원이에요. 그 국힘에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여론조사 그렇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가면 구름 관중이 모인다. 이런 얘기들도 하곤 했었거든요. 국힘 관계자들이. 아니 한동훈 위원장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본인의 장점을 2조 심판이나 셀카에 좀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범죄자 애들하고는 나는 겸상할 수 없다. 이거는 이 두 분. 이분과 이분의 아주 공통된 마인드예요. 범죄자랑 겸상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한테 지냐. 야당 대표 절대 안 만나잖아. 이재명 안 만나. 여기도 2조 심판 해야지. 근데 박근혜 왜 만납니까? 거기는 왜 만나요? 거기는 네. 다 사면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사해줬으니까. 사해줬으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약간 검사스러운 마인드가 결국은 공동 방화로 끝난 게 아닌가. 그 대목에서 네. 일부 언론들은 뭐 검사 정치,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변되는 검사 정치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거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정치 물론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야당 대표도 공격하고 물론 뭐 수사를 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는 구속하려고 하고 이런 뭐 흐름들을 봤을 때 그거를 검사 정치라고 물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언론도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검증 보도 한 것까지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검사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 정치니까 너를 심판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아니다.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스타일의 정치가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검사 정치를 하면서 경제라도 좋았으면 경제 내치라도 잘했으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패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대파다. 대파. 그렇죠. 네. 대파 당했죠. 그래서 대파 당하고. 뭐 나라 경제가 엉망인 거는 뭐 제가 진짜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쁘다. 심각해요 지금. 예예. 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임기 전체를 그 여소야대로 보내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소야대였어도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을 치르면 그게 이제 해소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거슬렀고 그다음에 이번 패배는 뭐 많은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적다고 있지만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그 결과를 온전히 이제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인데 그러면 김준일 선생님 보시기에 대통령은 이제 이번 선거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뀌십니까? 사람은 네. 바뀌면 죽습니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일단은 이게 이번 결과가 얼마나 역사적 의미가 있고 네. 대단한 선거인지를 이 대단한 걸 윤석열이 해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요. 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성공한 선거가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성공한 선거. 글쎄요. 언제 있었을까요? 별로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네요. 예.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까지 총선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반을 넘긴 정당은 지금까지 다 여당이었어요. 아, 그렇죠. 자, 이를테면은 2004년 이전에는 과반이 없었어요. 없었죠. 과반이 없었어요. 약간 지금보다는 훨씬 다당체제가 있었죠. 다당체제였기 네. 때문에 없었기는 하지만은 뭐 2004년부터 기준으로 하면 열린우리당 여당이었죠. 네, 여당이었죠. 탄핵 역풍, 네. 용무현 탄핵 역풍으로. 네. 자, 2008년에 한나라당. 네. 그때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네. 여당이었죠. 2012년에 심지어 이명박 정부 말기라서 네. 막 인기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25%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데도 그때도 여당이 152석 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한 것도 여당이었어요. 여당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 심판을 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16년인데 과반을 못 넘겼어요. 못 넘겼죠. 123석하고 네. 이제 국민의당이 38석을 했잖아요. 네.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거의 180석에 가까운 175석을 1당이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그러니까 왜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냐면은 여당은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야당이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여당이 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달라요. 힘 있는 우리 여당이 힘 있는 내가 당선돼야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다. 개발 사업도 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골 레파토리죠. 그러니까 단골 레파토리고 그게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게 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에 재난 지원금을 네. 정부에 했을 때 이거는 관건 선거다, 돈 살포다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원했던 거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재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넘어서 과반을 줬어. 과반을 넘었죠. 야당한테 과반을 네. 줬어. 네.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소야대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내셨다. 각하께서 해내셨다. 그 야당,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그런 말도 농담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윤석열 보유국이다. 네. 한때는 네. 여당도 그 얘기를 했어. 네. 우리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선거에 질 수 없다 하지만은 누가 더 싫은가 네. 물어봤더니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네. 윤석열하고 비할 수가 없네. 사람들의 결국은 네. 그렇게 이제 나와서 네. 결과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제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김환은 네. 우리 오락부장은 네. 내가 이거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네. 하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어떤 노래 말에도 나오듯이 우리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네. 사람은 네. 절대 안 바뀌어. 네,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아. 네. 내 나도 안 바뀌어. 네. 나도 50년 동안 진짜 일관되게 안 바뀌고 있다고. 50년 동안 관종이라고 아직도 셀카 찍고 이런다고. 안 네. 바뀐다고. 다리가 부러져도 여수를 가고. 네. 다리가 부러져도 놀러 가야 돼. 네. 보통 사람들한테는 집에서 쉴 텐데. 네. 놀러 가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바뀔 뿐이었으면은 네.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네. 의료 관련해서? 예, 의료 관련해서 네. 의대 정원 관련. 그때 사실은 내용 처음에는 야,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국민 사과하는 거 아니야? 야, 여당에서 저렇게 지금 선거가 어려우니까 좀 국정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것도 양보도 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사람을 잘못 본 거야. 51분간 얘기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다 파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한 10분은 자기가 잘한 거 계속 얘기하고. 예, 뒤에 이제 뭐 외교도 잘했어. 평가가 엇갈리지. 경제도 잘했어. 건전재정 네. 유지해가지고 물가를 유지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날 물가를 잡기 위해 무제한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 네. 건전재정은 어디 가고.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분이 바뀔 뿐이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먼저 밝히고요. 그분이 바뀔 뿐이면 이미 선거 앞두고 뭔가를 했겠죠. 왜 이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 뭐 형식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기자회견인지 질문이 있는 기자회견인지 대국민 담화인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망키로는 여기서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이른바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성은 나오지 않을 거다. 사과하실 거예요. 아. 사과하실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과하나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에 대해서 네. 사과를 하겠죠. 존재를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내 존재를 사과할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결과를 국민의 네. 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까? 솔직히 조금 의문이에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네.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있더라도 딱 제한되게 딱 두 명 무제한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고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딱 제한된 질문 한 두세 개만 딱 받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박근혜는 양반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네. 진짜 박근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긴 했잖아. 그렇죠. 그래도. 사람 앞으로 나오긴 네. 했잖아. 뭐 시나리오를 짜긴 했지. 어쨌든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진수희 전 장관이 네. 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56자 담화문을 보고 약간 뭐라고 했더라 경악을 금치 못한 뭐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상황인데 지금 사의 표명한 이관섭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56자로 왜 읽고 있냐고. 이 사람은 지금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대통령 본인이 나와야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누군가 대독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 자체가 엄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에 민주당 180석이나 지금의 뭐 이 뭐 175석이나 뭐가 다르지? 야, 똑같은데? 어차피 그거야. 뭐 이런 마음이다 지금. 그런 마음이죠. 야 시행령 뭐 고쳐서 다 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 야 탄핵은 안 당하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냥 추론입니다. 자,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로 보이는 게 지금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인사들이 뭐 비서실장 후보 뭐 언론의 하마평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어디까지 흘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희룡 정진석 뭐 장재원 이런 이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뭐 권영세 주호영 이정현 김한길 뭐 이런 이름들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정 쇄신 기조와 일단 이 인물들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름을 한번 써보자 우리. 네. 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네. 누구야? 장재원. 장재원. 이야 훌륭하다. 야. 네. 또 누구야? 이동관. 네. 아 이동관. 이동관. 네. 이야 기가 차다. 야 원희룡. 네.
김한길. 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총리로 뭐 누가 있어 또. 뭐 권영세. 권영세. 네. 주호영. 주용 주호영. 네. 오 주옥 같네 진짜. 네. 또 누가 있어? 뭐 김부겸 여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뭐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김부겸은 진짜 네. 김부겸 총리는 화나실 거야. 아, 그런 데다 네. 장난질하는 거 네. 보면 뭐 여기에다가 뭐 또 이정현. 네. 이정현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 뭐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아닙니다. 아 예.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드한 이름일 수 있어서 아, 예, 이번에 예. 출마도 하셨었습니다. 예. 아 이정현 최근에 무슨 드라마도 찍었는데 무슨? 아 그 기생수 더 그레이. 아 그 뭐야 기생수 네. 맞아 맞아 거기. 어쨌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 몇 면을 보면은 뭐 지지층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에서 입장해 보기에는. 네. 장재원이 비서실장이라고? 와 이동관이 비서실장이라고? 아니 김한길 이분은 도대체 몸이 몇 개야? 아, 분신술을 써? 왜 이렇게 막 이름이 맨날 네. 나와? 네. 원희룡 와 지금 양평고속도로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또 지금 비서실장으로 간다고? 여기에 이제 우리 장해찬 예찬이도 아. 지금 비서실장은 아니지만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여기 플러스 네. 지금 뉴미디어 비서관 썰이 있어요 네. 이거는 확인된 네. 바는 아닙니다만은 뭐 청년특보를 신설한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었지만은 뉴미디어 비서관 쪽으로 우리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간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웹소설을 썼던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기 뉴미디어인가요 그게 네. 어, 장르 소설이죠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뭐 권영세 의원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여기 용산 참사와 이제 뭐 그렇죠. 간접적인 박희영 구청장을 이 본인이 데리고 있던 네. 사람은 이제 그래서 보고도 권영세한테 제일 먼저 했잖아. 그렇죠, 예. 뭐 주호영 의원은 뭐 사실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은 또 TK 뭐 이정현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죠. 뭐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을 그렇죠, 한다든지 KBS, 그리고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016년 8월에 2016년 4월에 새누리당이 졌잖아요. 그리고 야 그러면 어떤 쇄신 그래 당대표가 나오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대표가 나왔던 게 가장 친박이었던 친박. 네. 그래서 그때 그 최고위원들 보면은 이름이 화려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 이름도 잘 모르는 네. 분들이 쫙 친박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갔죠.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분들을 보면서 쇄신이라고는 1도 저는 찾아볼 수 없다. 천성국 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 이름만 들어도 가슴 웅장한 이름이 달아왔다. 웅장해지네요 진짜. 네. 예, 가슴이 찝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막 예. 이렇게 참패를 하고 말씀하신 데 역사적 참패를 당하고 아, 쇄신이야. 국정교절을 쇄신으로 잡아야 돼. 라는 얘기를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웅장한 이름들이 사막병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최소한 저 이름들 말고 뭔가 아, 우리가 삼신하고 국정의 민심에 기여할 수, 그러니까 민심을 좀 더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수습이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막 장재원 이렇게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의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누구 한 명씩 이름 띄워보면서 이렇게 여론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이제 낙점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전 총리인데 한덕수 총리 될 때도 김부겸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때 나왔는데 네. 김부겸 총리가 불쾌했어요. 네. 근데 이 또 나왔어. 네. 또 불쾌해. 네. 계속 불쾌해. 왜 자꾸 김부겸 총리를 불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쾌해. 민주당 지금 선대위원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사실 한번 애드벌로 띄워보는 거고 여기 있는 이름들은 네. 한번 다 분위기 파악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가 쇄신 인사를 하려면은 정말 쫙 그 입을 이제 유출 안 되게 하고 그 명단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진짜 이건 막 던져보는 거다. 그냥 하나씩 막 던져보고 여론 본다라는 건데 이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예전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요거 하나만 봐도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에 올리는 요 방식만 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네. 그 지금 보수 언론도 이 이름들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뭐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던 수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 이거 자체가 레임덕 아닙니까?
지금 레임덕에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레임덕의 기준이 사실은 네. 이제 전륜발이 오리 뭐 이건데 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일단은 말을 안 들으면은 레임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것도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군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당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언론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네, 거인데. 네. 자, 어느 게 제일 먼저일까요? 이 중에. 제일 먼저 말을 이제 탈출은 지능순이야. 아, 자, 잘 생각해. 네, 네. 어느 거야? 어디부터 와? 언론부터 가겠지. 언론부터 간다고. 자, 그러면 제가 써볼게. 네. 언론 중에서도 이제 조중동이 있잖아. 네.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랬어. 네. 자. 네. 조중동 네. 조선 중앙 동화 네. 자, 이 중에서 어디부터 제일 먼저 탈출할까? 동화부터 정확했어. 네. 1번 네. 동화 네. 2번 중앙 네. 3번 조선일보. 그렇지. 동중조로 탈출을 한다고. 아. 지금까지의 비판적 네. 스탠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순서대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동은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상당히 이제 탈출한 이미 구명조끼는 다 입고 입은 듯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저는 그 김순덕 대기자 네. 칼럼을 진짜 즐겨 읽는데 아. 그분 소속의 한겨레인 줄 알았어. 아. 이거는 한겨레 칼럼이라고 해도 네. 거의 손색이 없을 네. 정도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두드려 네. 패고 있더라고. 그 한국경제TV의 정규재 논설위원도 거의 뭐 지금 진보 언론의 논설실장 같은 기조를 펼치고 있고. 아니 정규재는 네.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 60이 넘으면 뭐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잖아. 나이 뇌가 썩는다고. 굉장히 이게 맑아지신 것 같아, 진짜로. 정말 훌륭하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규재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 보수가 이분 얘기만 따라도 이렇게까지 네. 안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하시는 분인데 윤석열은 쉽게 말하면 보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언론부터 지금 이렇게 그 논조가 동아일보가 제일 비판하고 중앙일보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비판의 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당이 먼저일까 행정부가 그다음일까? 행정부. 네, 행정부는 사실은 이미 복지부동이에요. 그렇죠. 이미 안 하고 네. 있고 안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거를 시키지 않으면 안 해. 일단 일을 안 하고 있어. 무슨 변덕이 부려서 이제는 뭘 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당은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당대표 또 친윤이 됩니까? 저는 멀윤은 안 된다. 최소한 멀윤.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먼 사람, 먼 사람 멀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에도 결국은 뭔가 이제 친박계들이 해산되고 뭔가 비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정현이 됐어요. 생각보다 영남 중심으로 한 그 패권이 영남의 그 주류들이 그거를 결국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영남이 지금 108석 중에서 80석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2석, 서울에 11석, 그리고 경기도에 6석, 해봤자 20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지만 당원들의 상당수가 영남에 있다고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완전히 쇄신하는 뭐 막 그런 사람이 되기는 거다. 힘들다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안 되는 사람의 순서 때 또 얘기해 볼까 그러면 네. 자 안철수가 있고 네. 나경원 있고 네. 뭐 이분들 말고도 뭐 가능성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윤상현 있고 김태호 있고 여기에 플러스 김재섭 있어. 자, 이 중에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누구야? 다 안 될 것 같아. 다 안 되겠지. 네. 다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나경원. 나경원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경원. 나경원. 네. 나경원이 그나마 내가 확률이 높아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멀륜이야. 아, 멀륜. 아,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굉장히 대통령하고 좀 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비토를 할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럼 윤상현 의원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김태우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고 사실은 이분은 본인은 친윤 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친윤 하려고 했죠. 예. 쳐내졌을 뿐이야. 안 받아줘서 그렇죠.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여사님이 싫어했다라는 소문도 있거나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모 중진 의원이 오선 중진 의원이 아니 너무 오선이라고 하면 너무 좁혀진다. 몇 명 안 남겠는데요? 다섯 중진 네. 의원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저분은 어떻습니까? 주호영.
주호영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 비대위 비대위로 한번 내상을 한번 입으셨던 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보수의 약간의 품격 같은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꽤 무난하다 사실은. 예, 그렇게 자,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지금 뭐그 최상병 특검을 포함해서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뭐 다시 추진을 할 텐데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의석수로. 근데 지금 8개만 이탈표가 생겨도 이제 장악력이 처음 같지 않잖아요. 8개만 생겨도 거부권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자 그러면 이 특검 발의되고 또 거부권하고 근데 8표 이탈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이제 셋이 안 되면 치닫는 겁니까? 깨갱할걸? 아, 깨갱한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기억하십니까? 네. 네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 말이 앙뚜안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됐어요? 네. 입을 다물었죠. 네. 예. 장애로 밀려나셨죠. 깨갱했죠. 네. 예. 깨갱했죠. 아직 근데 그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 영향력이 그래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립감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당 대표를 야 너 해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4년인데. 네, 국회의원 4년인데 네. 그렇다고 어쨌든 앞으로 네. 봐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계속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를테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아킬레스건이에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 최상병 특검을 왜 하냐면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명확한 것은 최상병 사건 이 수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거를 명확하게 밝혀내면은 이거는 바로 오리엔탈 특검 열차다. 아.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국민의힘이 순순히 도와줄까?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건부를 달았고 여러 가지 독소조항 얘기를 했고 지금 거기에 동의하겠다라는 분도 한 3, 4명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4년 뒤에 끝났고 대선은 3년 뒤고 지방선거는 2년 뒤에요. 네. 그리고 뭐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알바노야 알바노. 지방선거는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국회의원들 입장. 물론 자기 사람들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은 아 그래서 당분간 굉장히 많이 이탈할 거라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런 낙관적인 견해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국면으로 대치 국면으로 갈 거다. 거다. 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관계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반사체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모습도 듣는데 조국 대표 계속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고 검찰 통해서 정적 때려잡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봤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검찰청장 서초동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표 입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대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이 칠판을 봐도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임기가 끝날 수도 있겠다. 얼굴 한 번도 안 본다. 한 번도 안 보고 임기를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연설 하러 와서도 인사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휙 지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겠지. 악수 정도는 하겠지만은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불편할 거예요. 이재명보다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사실은. 자기가 단죄를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범죄자를 단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검찰에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검찰 독재 얘기하고 사실상 정권 타도하겠다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얘기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분은 두 사람은 굉장히 만나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이분은 사랑의 짝대기가 어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가 있다. 오직 김건희라고. 언니. 사랑꾼, 사랑꾼. 언니. 오직 네. 이분은 짝대기는 네.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사랑꾼이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조만간 안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했어요. 세신이고 뭐고 이재명부터 만나라.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그래야 다음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움직입니까? 아예 안 만나지는 않아요. 네. 아예 안 만나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바로 지금 만날까? 안 만난다. 저는 안 만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그 빌드업은 뭐냐면은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한다고 또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게 네.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 할까요? 거부권 하겠죠. 행사하겠지. 네. 비슷한 국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당의 입장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아. 또 거부권이 국민들한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지. 또 거부권이라고? 또 거부권이라고 그래서 막판까지 이제 궁지에 모는 이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 인식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임기 내내 여소야대. 야, 뭐 좋아 빠르게 가. 이게 이거야 지금. 어차피 그건 어, 그게 그거야. 뭐 전에 180석이나 175석이나 하면서 똑같이 가실 것이다. 당분간은 어쨌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묻겠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바뀌지 않았다. 인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남은 3년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지금 첫 번째 과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서실장을 네. 일단은 네. 첫 단추가 비서실장, 뭐 이번이 국무총리 뭐 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면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다. 네. 하태경을 써라. 비서실장에. 비서실장 하태경 써봐. 뭐 이렇게 뭐 에이전시 같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전화 네. 통화 잠깐 했어요. 아. 의원님 네.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네. 하태경 이름을 너무 네.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아. 하니까 아 약간 웃더라고. 아. 그러더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 아. 하지만 하태경 의원한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완전 인력풀이 없는 데서 뭐 외부에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 비서실장 정도면 보수를 이해해야 되고 약간 중량감도 있어야 되냐. 하태경만 한 사람이 있나? 쓴소리 외부에 쓴소리 하는 이미지도 있고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하태경 정도도 못 받으면은 그러면 그냥 장재원 써. 어쩔 수 없다. 어쩔 장재원 수 없다. 쓰자. 장재원, 장재원. 쓰자. 아. 하태경도 못 네. 받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태경 비서실장 서를 지금 김준일 대표가 저희 제작진 의견과는 상관없이